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아름다운 꽃을 가진 이 사막의 장미 이 석화 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 사막의 장미 석화 꽃그 씨앗과 또 겨울철 실내 보관할 때 그런 주의할 점 그런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이 사막의 장미는 지난번 그 봄에 꽃만 무성하게 피었던 그 사막의 장미 꽃인데요. 지금은 이제 그 영상 이후에 새 줄기, 이 가지치기 후에 올해 이새 줄기들이 많이 나서 풍성하게 변했습니다. 그런 이후에 이 사막의 장미 씨앗도 맺었는데요. 오늘 씨앗 소개와 겨울철 실내 보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사막의 장미를 영어로는 데저트 로즈라고 하는데요. 또 다르게 아데늄 오베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이 아데늄 오베숨은 라틴어로 사막의 장미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. 이 기후가 따뜻한 열대나 열대에서는 사계절 밖에서 성장하면서 이 꽃을 피우는데, 겨울철에는 실내로 겨울이 있는 곳에서는 월동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저녁 이 기온이 하시로 한 32도, 하시로 32도면 섭씨로도 한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내로 옮겨야 되는데요. 겨울철 이 사막의 장미 월동 온도가 섭씨로 한 5도 이상 이렇게 실내 보관을 하셔야 되니까 추위가 더 오기 전에 실내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사막의 장미는 지금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있는데,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여놓게 되면 이 무성한 잎들이 하나둘 다 떨어지게 됩니다. 식물이 이제 그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물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물 주는 양하고 기간은 평소 성장기보다는 훨씬 물 주는 기간을 늘려서 주시고, 물 양도 훨씬 적게 이렇게 줄여서 주셔야 되는데요. 저도 이제 올해 키우면서 조금 작년에 방심하고 물을 좀 많이 주었다가 가습으로 그 물론 그 뿌리를 회복시키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그 중에 약간 그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보셨을 텐데요. 지금 이제 이렇게 기다란 줄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막의 장미 씨앗입니다. 지금 이렇게 아주 긴 막대 모양 생겼는데요. 지금 위에 이렇게 하나 있고 밑으로도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. 처음 나서 이렇게 성장할 때는 작은 그 V자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요. 그게 점점 이렇게 크게 긴 막대 모양 뻗어서 있고 성숙하는 기간은 상당히 좀 오래 천천히 그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. 다 있게 되면 이 시방 속에서는 좀 하얀 그런 그 솜털 같은 속에 조금 긴 막대 모양 그런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사막의 장미를 키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 코덱스 밑둥을 보시면 상당히 굵고 목질경이 오래됐는데요. 이 사막의 장미는 열대 식물이라 그 햇볕을 좋아해서 햇볕을 많이 볼수록 꽃을 더 훨씬 풍성하게 많이 피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올여름 이 바깥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는데, 너무 그 강렬한 태양에 약간 그 화상, 선분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, 비가 온 이후에 어느 날,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살짝 그 물러 있어서,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 계피가루, 시나몬 파우더를 발라주었더니, 크게 상처 나진 않고,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, 이 사막의 장미 씨앗이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옆에 다른 사막의 장미 씨앗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
이 사막의 장미도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 해서 키운 그 사막의 장미인데요. 여기에도 이제 씨앗이 꽃망울이 맺어 있고 여기 씨앗으로 자란 사막의 장미에서도 올해 첫그 씨앗을 맺게 됐습니다. 지금 밑에 꽃도 피어 있고 크덱스 이 목질경도 상당히 굵게 올해 좀 많이 자랐는데요. 첫 여기에서도 씨앗을 맺었습니다. 익는 과정은 좀 천천히 익는 중이고요. 이렇게 첫그 씨앗을 맺은 사막의 장미입니다. 이 사막의 장미도 지난번 제가 꽃이 피었을 때 소개해드렸던 씨앗으로 약한 5년 넘게 키워서 이 키운 사막의 장미, 지금도 여전히 꽃이 계속 피고 꽃망울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맺어 있습니다. 이 꽃망울 맺은 것 중에는 실내로 들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 가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환경 변화 이런 거에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채 피지 못하고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.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것도 색깔이 아주 이쁜 그런 사막의 장미 꽃이 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막의 장미는 정말 그꽃 색깔이 이쁜 짙은 핫핑크색의 꽃을 피우는 사막의 장미 꽃인데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정말 풍성하게 많이 피었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새 꽃망울들이 올해는 쉬지 않고 정말 쉼 없이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었는데요. 지금도 여전히 그 새로운 꽃망울들이 이렇게 많이 맺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도 새 꽃망울들이 피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맺어 있는데요. 이제 개중에는 실내 들어가서 살짝 피는 것도 있을 것이고, 피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겹그 사막의 장미 꽃인데요. 지금도 이제 새이 꽃망울 그 영상 올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. 지금 이제 이거는 어저께 비가 워낙 강풍에다 비가 많이 오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 꽃잎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요. 이거는 지금 이것도 이제 곧 피려고 꽃망울이 아주 이쁘게 맺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은 꽃망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. 이 사막의 장미, 이겹 사막의 장미는 꽃이 워낙 무게가 있어서 이 꽃줄기가 좀 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이 지지대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. 지지대를 해 주니까 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꽃이 피어 줍니다. 오늘 이 사막의 장미 씨앗 맺은 거와 겨울철 실내 보관 중에 관리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